네. 와, 아름다운 채팅이네요. 채팅창이.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오늘의 빈틈있지는 류진이를 위한 그리고 류진이에 의한 류진이의 성대한 생일 파티 위대한 류진 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죠? 자막이 류진 쇼라고 나오니까. 네, 맞아요. 위대한 오늘 류진 쇼예요. This is me. Oh. 성대하지. 감사합니다. This is the 류진 쇼. 몰라요? 아. 네, 제가 특별히 오늘 MC로 류진 쇼를 진행해 볼 건데요, 여러분. 생일 네. 파티도 체계가 있고 순서가 다 있다고요. 아하. 그래서 먼저 생일 파티 주최자 우리 신류진 양의 개회사를 들어볼게요. 와, 얼마 고양이 회사를. 이게 아주 신유진 양께서 우리 빈둥이 분들과 또 멤버분들을 위해서 엄청 공들여서 밤새서 되게 스피치를 준비해 오셨다고 해요. 어머나, 그럼 선생님.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네. 좋지요. 아이고. 자. 먼저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 파티의 주최자 류진입니다. 이게 네, 먼저 위대한 류진 쇼를 개최하게 되어 너무나 영광입니다. 빈틈이 찌가 있었기에 이런 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저의 생일이 저의 생일을 함께하기 위해 바쁜 시간에 바쁜 시. 많이 떨리시나 봐요. 좀 이상하네요. 괜찮습니다. 특히 저의 생일임을 함께 생일을 함께하기 위해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준 우리 빈둥이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와, 와. 진심으로 애정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는 아니지만 한 시간 동안 즐겁게 즐기다가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위대한 류진쇼는 1년에 딱 한 번만 개최됩니다. 그것도 바로 빈틈 있지에서 말이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네요. 오늘 위대한 류진쇼를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믿지 빈둥이들과 특별한 이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알차게 준비된 한 시간 제1회 위대한 류진쇼 다들 빈둥거리면서 먹을 거 먹으면서 편하게 저의 쇼를 즐겨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2021년 4월 14일 신류진 올립니다. 예, 원래 생일 파티는 생일보다 좀 먼저 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그 묘미죠.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와, 좋네요. 네, 아주 멋있는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네, 주최자인 우리 신류진 양의 개회사를 함께 아주 잘 들어보았는데요. 류진 양의 말 그대로 우리 빈둥이들은 이 시간을 그저 즐겨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 그럼 제대로 우리 쇼를 시작해볼까요? 지금부터 네. 쇼타임! 그럼 나부터 갑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Let's go! 어디가?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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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네. 네. 되게 쇼가 재미가 없는지 프리한 그건가 봐. 맞아요. 그럼요. 우리 유진 씨가 네. 워낙에 프리 마인디드니까. 맞아요. 이제. 저는 오픈 마인디드예요. 네. 되게 열려 있어요. 동대문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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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러면은 유진 씨. 네. 생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아, 너무 귀엽죠, 케이크. 너무 귀여운데요. 와, 진짜 저런 화려한 케이크 처음 봐. 저도요. 아니, 와. 류진이 생일에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아기 때 사진이 빠질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얼굴이 빠질 수 없지. 그렇죠. 우리 네 명의 얼굴이 절대 빠져서는 안 돼서 이렇게 작게. 와, 정말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귀엽죠. 네, 너무 귀엽고 감동을 많이 받았나 봐요. 네, 감동 받았어요. 아, 눈시울이 빨개요. 네, 류진 지켜주고 있지. 아~ 써져 있어요 여기. 아~ 귀엽죠. 네. 그리고 네. 어떻게 제 어린 시절 사진이 있다. 와, 이렇게. 귀여워. 너무 이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쁘다. 정말 너무너무 와. 감사하네요. 한 5살 아기 생일 축하해 주는 것 같아 지금. 이게 바로 그 요즘에 핫하다는 레터링 케이크라는 거래요, 류진 씨. 아, 진짜요? 네. 이게 그 요즘에 핫하다는 빈티지 특별 제작된 레터링 생일 케이크라는 와우, 거래요. 와우. 네. 또 트렌드는 따라가야죠. 그렇죠. 류진 씨를 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케이크 있다면 소원이 있어야죠. 그렇죠. 불이 있다 생각하고 그쵸. 소원을 한번 빌어봐 주세요. 불이 있다 생각하고 네. 아 소원을 말해. 궁금하네요. 제 소원은요. 네. 우리 멤버들 모두 다 행복하고 늙어서도 아주 편안히 살 수 있게 정말 충분한 능력과 체력 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번 앨범 마피아 인 더 모닝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대박나게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좋네요. 마지막 진짜 이거는 정말 나의 소원. 마피아 인 더 모닝 하는 동안에 아무 탈 없이 맞아요. 우리 멤버들 중요하죠. 벌써부터 힘들어하는데 아닌데요? 몸, 아닌데요? 아닌데요? 몸 아프지 아닌데요? 말고 똥인데요? 아픈 거? 아닌데요? 아닌데요? 똥인데요? 스폰지밥인데요? 사랑해요. 아, 그 아픈 거 절대 절대 서로한테 맞아요. 숨기지 말고 아프다는 말 서로한테 100번 하더라도 100번 합시다. 그래. 우리 진짜로 그럽시다. 서로는 네. 알고 있어야지. 자, 그럼 초 불겠습니다. 네. 네. 와. 와. 역시 우리 류진이 말도 잘해요. 아, 부러운데 네. 달달한 냄새나. 여기 바닐라 네. 향인가 완전. 맞아. 잠깐 이렇게. 케이크가 있다면 이 분위기를 개수는 없지. 잠깐만. 또 어디가? 근데 개수는 없지 이랬어. 개수는 없지. 개수. 나만 그렇게 들었어? 개수. 개수는 없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개수. 미치겠다. 귀요미네. 사진이 움직여 막. 너무 귀여워. 막 튀어나올 것 같고 그래. 소용돌이쳐. 소용돌이쳐. I'm so curious. Yeah. 아니 감독님이 저희 잘 찍어주시려고 저희를 연구해주셨대요. 네, 감독님 오늘 이발하셨어요. 네, 맞아요. 닛 해주셨어요. 네. 깔끔해지셨어요. 제가 알아봤어요. 대단한데? 샤방샤방 해주셨어요. 너무 웃기다. 또 생일날 사진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예쁜 포토존을 가져왔어요. 어머, 진짜요? 네, 들어가면 예뻐지는 거예요? 네. 이뻐요. 사진 쏩니까? 순간 빨리 미소지 제가 하나 둘 셋 착각해둘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아기 때 표정 똑같이 해줘. 하나 둘 셋 찰칵. 너무 귀엽다. 케이크가 묻었잖아. 아, 귀여워. 귀엽다. 어머, 괜찮으세요? 어때요? 최 감독님 나왔나요? 귀여워. 나는 류디니디니의 인디언 보조개가 좋아. 너무 귀엽네요. 사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 아, 귀엽고 뭐 맛있고 다 좋은데요, 여러분. 예. 류진이
표정이 아 물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유진이를 정말 알지만 아직 유진이는 그렇게 썩 만족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Not satisfied. 네. 아니 그대들은 우리 유진이를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렇게 유진이랑 같이 살았는데도 잠깐만 기다려봐요. 제가 유진이가 진짜 딱 좋아하는 그런 선물을 딱 준비했거든요. 기대할게요. 아직 유진이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전 알아요. 어. 알아요. 혹시 네. 몰라 먼저 숙소 가서 이제 화장 지울 거 싹 깔아놓고 유진아 생일 축하해. 맞아. 널 위해서 내가 와서 준비를 해놨어. 아니지 지금 갖고 오는 거지. 맞아. 자 생얼로 진행해도 되는데. 자 생얼로 되는데. 진행해도 돼. 대령 대령. 나 약간. 그 칠순잔치에 있는 것 같아. 칠순잔치에 와서 이제 자식들이 하나씩 재롱 부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가나요? 아, 네 오세요. 어. 와. 네. 맞아. 파워를 좋아하죠. Power and money. And 재력. That's true. 나 아까 계속만 들었으니까. 분명히 뭐라 했죠? 우리 멤버들이.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유진아, 인정한다. 써봐. 널 위해 준비했어.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용돈 빳빳한데? 빈틈있지, 아, 진짜요? 설마, 설마. 와, 설마. 진짜면 나 이제 잡는다. 나도 잡는다. 최지수는 멋진 언니니까. 하나, 둘, 셋. 아. 잡았다, 용돈. 아니, 이게 뭔가. 신유진. 아니, 졸업사진이잖아. 이거 11만 원짜리? 아니 졸업사진 뭔데? 너무 정직한 거 아니야? 와, 네 세상에 하는 분인 류진 머니입니다. 그리고 파티용이라고 써있네요. 딴 데 가서 못 쓰게. 아 진짜요? 네, 가짜 머니는 불법이니까요. 맞아요. 아싸 나도 얻었다. 100달러 파티용. 100 네. 류진 머니. 여기서만 쓰실 수 있어요. 머니.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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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가 던졌어요. 아 너무 웃기다.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졸업사진 잘... 이게 뭐야? 응이 뭐야? 응이 뭐야? 응이 뭐? 네 졸업사진 잘 나와서 다행이다 유진아. 고마워 체리야. 근데 확실히 리아 언니가 좀 센스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류진 언니하면 머니 머니 해도 머니죠. 호이 호이 호이. 자 선물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해요. 선물은 정성이 아닐까요? 마음과 정성. 진짜요? 그쵸? 네. 좋아요, 좋아요. 정성이 없기만 해봐. 정성 엄청 좋아요. 네, 정성 좋죠. 제 세컨 네임이 진심, 네? 정성, 이정성, 이정. 아, 세컨 말하고도 네임이 말하고도 어이없구나. 말하고도 이 진심 정성인가요? 네, 진심 정성. 올 정성. 진정성? 진 어? 어? 진정성. 유나야, 이 진정성. 이럴 거야? 네, 좋습니다. 이번 앨범에 류진머니 넣어주세요. 나도 그거 봤어. 괜찮은데? 자, 따뜻한 봄인 4월은 류진이의 달이니까 우리가 특별한 4월을 만들어주자. 숙제 주는 거예요, 지금? 진짜 선생님 같다. 아, 갑자기 왜 너가 류진이한테 주는 선물을 우리 모두의... 지금 숙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니지. 아닌데. 이리야. 이랴 이랴. 그러면은 우리가 4월을 꾸밀 동안 류진이는 이걸 보고 있으세요. 특별히 준비된 영상이 있다고 해요. 영상이요? 네. 아이패드. 네, 예지가 아이패드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알죠. 제 또 완전 해주세요. 잘 그거거든요. 뭐라고요? 제가 기계를 또 잘 다루거든요. 네, 예지가 아이패드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알죠. 무엇을 누른 거죠? 어디 갔죠? 왜 불안하네요. 카페 메뉴가 나오는 거죠? 네? 카페 메뉴? 사진. 오늘은 딸기 빙수를 먹으면 되겠어요. 아무튼 저희가 이 지금 채령 언니가 나눠준 거에 4월달 달력을 꾸며서 주면 되는 거예요? 네, 채령 언니? 채령 언니? 그냥 교수님. 네, 4월을 꾸미면 돼요. 오, 와. 4월을 꾸미면 된다고요? 네. Today is not my birthday. 4월을 No, it's your birthday. Thank you. Yes.
but a little yeah. bit early. 체령 early and big duck. Yes. Big ducks. Yes. No, it's really smooth. Very smooth. 저 질문이 있는데 so, 그러면은 4월 지금 종이에다가 uh-huh. 4월 달 하면 그냥 생각나는 uh-huh. 거나 4월에 관련된 거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yeah. 달력을 그리는 거예요? 어 마음대로 하세요. 응? 아 그냥 4월을 아. 주제로 약간 그 사생대회처럼. 네 그냥 달력에 들어갈 어떤 거든 그냥 다 그리면 될 것 같아요. 네 4월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그려서 달력 오이. 아마 첨부 달력 정도. 아, 그럼 저는 저희 아빠 그려도 될까요? 저희 아빠 생신이시거든요 오늘. 와 좋네요. 오늘이요? 오늘이요? 네.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생신 너무 너무 축하드려요. 아버님 리아 언니 아버님 아버님 누나가 있어요. 아버님 사위들이야? 아버님 저 채령이에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지입니다. 오늘 생신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생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리아 언니 같은 소중한 딸 낳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리아 언니 잘 테이크케어 할게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4월 꾸밀게요. 우리 아빠 생일도 곧인데. 진짜? 23일. 오, 몰려 있네. 그럼 4월에 생일이신 분이 아버지? 많네요. 그럼 나 여기다 father. 네. 그럼 아버지의 달. 그럼 난 내리. family 있어야지. family. 야. 4월엔 뭐가 있지? 4월엔 뭐가 있을까? 리진 이름을 예쁘게 써도 될 것 같아. 좋은 아이디어. 내가 그거 해야지. 어? 내가 먼저 쓸 건데? 난 영어로 쓸 거야. 나 영어로 쓸 건데? 혹시 여러분. 네. 제가 신청곡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네네. 소녀시대 선배님의 파티 저희 지금 파티하는 파티.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한번 듣고 싶지 않나요? 좋아요! 곡 들려주세요 완전 좋아해요 그러면 1분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4월 하면 아 전 약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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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가릿가릿? 가릿가릿 얘가 귀가 훼손됐길래 그냥 약간 먹어봤는데 어때 맛있어? 응 나 약간 배고파 나 지금 약간 당 떨어져 당 떨어져? 응. 아까 우리 분명 차에서 굉장히 많은 걸 함께 했는데 이거 약간 당이 확 올라 류진 스펠링이 R Y U Y U 어머 오늘 생일인 J-I-N J-I-N이 뭐야 이니 뭐야 이니 뭐야? 이니 뭐야? 이니 뭐야? 이니 뭐야? 지금 소녀시대 파티가 준비됐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소녀시대 파티 들을게요. 틀어주세요. Let's go.